이나 선수의 계속되는 서브입니다. 박은진이 올렸습니다. 자, 쉽지 않은데요. 왼쪽 이소영 오픈 스파이크. 흥국생명의 반격. 오른쪽 밀어넣기. 메가의 공격입니다. 자, 지금 메가가 수비를 했는데 좀 편하게 하면서 공격까지 가능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를 하더라도 일단 연타 페인트를 의도적으로 넣는 건 맞는데 네. 편하게 받기보다는 조금 넘어지면서 어렵게 받게 줘야 되는 게 효과가 좋은 거고 예. 메가 선수는 15-18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거리가 멀어요. 성공시킵니다. 네. 아, 메가와티. 자,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아, 이 득점은 의미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수영 선수 그냥 언더로 넘겨주려고 했는데 예. 잘 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치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오바나의 서브. 올라갑니다. 왼쪽에 김현경. 자, 메가와티 선수가 쫓아갔습니다. 염혜선이 직접 공격을 합니다. 조심해야죠. 네. 잘 밀었습니다. 정관장의 찬스 볼. 스파이크! 야, 성공입니다. 네. 메가. 야, 일단 뭐 메가 선수와 지아 선수는 공격에서만큼은 그래도 꾸준히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전일 공격수가 두 명이면 이 메가 선수가 사실은 왼쪽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 본인의 전문? 스코어 11-11 센터 염혜선의 서브입니다. 자, 조금 흔들렸는데요. 이원정이 살리고 있습니다. 오픈 스파이크. 자, 염혜선 따라왔어요. 이소영 쳐내기 시도. 다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김현경 페인트. 메가의 공격 강타 성공입니다. 네. 일단 뭐 김현경 선수가 워낙에 연타 페인트를 많이 넣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관장의 수비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터가 수비를 할 때 리베로가 연결을 잘했고요. 타임아웃 대신합니다. 리시브만 된다면 뭐 석공이라든지 이제 메가 선수를 활용을 하겠죠. 네. 박수현의 서브. 박혜민 조금 길어요. 넘어갔습니다. 흥국생명 역전 기회. 김현경 잘 받쳐 올라갑니다. 메가와티. 자, 뛰어왔어요. 어. 자, 손을 들었지만 플레이 이어집니다. 자, 일단 해야죠. 네. 메가와티 성공입니다. 네. 어, 이거 아주 계획적으로 이제 가져갈 텐데 메가와 지하의 공격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술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 나잖아요. 그렇죠. 좀 분석을 워낙에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레이나의 공격 유 블로킹이 됐습니다. 올라가죠. 메가와티 아~ 성공입니다. 추격하는 정관장. 자, 레이나 선수가 안 통하면은 고스란히 그 모든 짐을 김현경 선수가 떠안아야 되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득점이 안 나니까 오히려 이제 정관장이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나고 김수지의 서브로 3세트 시작합니다. 메가와티 네. 뭐 메가 선수랑 지아 선수가 공격에서 좀 살아나야 전체적인 분위기도 올라가는 정관장이고요. 그렇죠. 있습니다. 스코어 2-0. 오른쪽 옐레나. 아, 디그가 괜찮아요. 연결이 중요하죠. 메가의 공격 어택 커버 됐습니다. 아, 고스란 짐이에요. 네. 다시 가운데 오른쪽입니다. 메가 3-0. 자, 위기의 순간이 왔었는데 지금 정관장을 잘 넘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염혜선 선수가 너무 눈에 보이는 토스 범실이 나오면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그렇죠.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그 왔는지요? 네. 네, 지금 원정인지 홈인지 네, 헷갈릴 정도예요. 네. 올라갑니다. 메가 나갔네요. 나갔습니다. 네, 범실. 자, 비디오 판독을 하는 정관장.
정관장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이원정 선수가 아분단장 감독한테 사인을 줬는데 무슨 사인이었을지. 예, 예. 네. 맞았다는 건지 안 맞았다는 네. 건지 말이죠. 네. 아, 판독 결정하기 시작하면 네. 굉장히 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혜선이 뛰어가서 주는데 아, 메가가 이걸 만드네요. 염혜선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좀 범실이 많아요. 사실 네네. 이제 더블 컨택이 완화되면서 심판들이 다 봐주고는 있는데 이 경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뭐 전체적인 그 평균 수준이 많이 네네.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메가와티 서브 에이스입니다. 서브 에이스 메가와티. 네, 일단 한국생명은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합니다. 네. 선심은 정확하게 보고 한서호 선수도 서브가 상당히 좀 날카롭죠? 그렇습니다. 자,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 좋은 서브를 보여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안쪽입니다. 메가. 자, 지금은 염혜선 선수의 토스도 좋았습니다. 예. 약간 넘어가는 상황에서 잘 잡아줬고요. 하네요. 자, 상대가 범실을 했습니다. 23대 20. 스파이커. 수비 됐는데 연결해야죠. 아~ 이거는 따라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게 방금 전에는 정관장의 정호영 선수가 했어야 되는 거고 예. 지금은 한국생명의 김수지 선수가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바리코트에서 안 떨어집니다. 미들 블로커들은 뭐 블로킹 공격도 중요하지만 2단 연결도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낮게 떨어지는 서브 가운데로 파고드는 메가와티 네, 성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김연경 선수 앞에 놓고 그냥 때리게 하기보다는 박은진 선수를 이동을 시켜놓고 메가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예. 자, 어떻게든 이제 8대 13. 자, 염혜선 직선을 노렸습니다. 오른쪽 옐레나. 자, 추격이 가능할까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메가바티. 자, 정관장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김미연의 공격. 자, 이소영 준비. 길게 직선. 안고 떨어집니다. 자, 넘어왔어요. 한국생명의 공격. 네. 자, 네트마커 살짝 넘어갑니다. 만들어야죠. 메가와트 해결합니다. 해결합니다. 9대 13.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양 팀 다 좋은 랠리는 아니네요. 네네. 오늘 경기의 마지막 작전 시간입니다.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서브득점! 세트를 끝내는 메가트롬 메가와트. 야, 일단은 정관장이 1세트 때 뭐 범실 관리도 잘해줬고 골고루 좀 득점이 났어요. 이소영, 메가, 지하 선수가 각각 4득점씩 올려줬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매진을 기록한 대전 충무체육관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